이번 시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험 관련해서 자, 8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도 8문제 중에서 5문제는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3문제 정도는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은 여러분들 이제 관리실무하고 중복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실무하고 같이 연결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용어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단 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동주택에는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하고 시설, 그 주택뿐만 아니고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복리시설도 공동주택의 이제 개념에 여기 이제 시설,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은 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이나 또는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이런 시설이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이 된, 뭐 이와 같은 공립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립시설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해당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뭐 구성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되는 공동주택을 법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법에서는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에서 세대수 자체가 300세대 이상이면 뭐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각종 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가 된 공동주택. 그래서 세대수 150세대 이상,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난방 방식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 집중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으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이때도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주상복합과 관련해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면 이때도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의무관리 전환 공동주택에 표현하는데, 원래는 의무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공동주택이지만, 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에 따라서 서면 동의에 의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한 이와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일단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정확히 좀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나 있는 것, 앞에 있는 뭐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에 의해서 뭐 의무관리 대상 주택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를 한 그 같은 이제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단지가 나 있고,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주택 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는 해당되는 주택단지 안에 분양주택하고 그 다음 임대주택이, 자, 이게 임대주택이 가까이 이제 섞여 있는 그 같은 주택단지가 혼합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입주자하고 사용자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할 때, 자, 입주자는 대상주택의 소유자, 자, 소유자가 입주자고, 또한 해당되는 주택, 주택의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속 또는 비속도 입주자의 범위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여기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하고 사용자 다 포함해서 표현할 때는 입주자 등. 자, 그래서 입주자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입주자, 그 다음 사용자. 자, 여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표현할 때는 입주자 등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줄여서 입대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 의결기구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결기구라는 건 의사를 결정하는 걸 의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자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이와 같은 기구가 입주자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규약은 뭐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자치 규약이 관리 규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 주체, 뭐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간을 관리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치 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 관리라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자치 관리 기구의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대표는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자치관리를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사결정기구에 해당이 되고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한 자치관리기구를 대표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업자, 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주체에 해당되고,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임차인 대표회의에 이와 같은 이제 기구는 관리주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그와 같은 이제 하나의 업자고, 공동주택의 시설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관리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공사 끝난 이후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건설해서 분양한 사업 주체도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다섯 가지가 관리 주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 주체, 특히 입주자 대표의 성격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등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과 관련해서 나 있는, 주택관리업하고 주택관리업자에서 나 있는데, 자, 이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이때 이제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걸 주택관리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등록하게 되면, 즉 시장구수청장한테 등록한 사람을 주택관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요 시설의 교체,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 등과 관련해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법에서 장기 수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시설에는 승강기라든지 또는 보일러 시설, 자, 이런 시설이 공동주택의 이제 주요 시설에 해당되고, 이런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등과 관련해서 수립하는 장기적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의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하고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국가 등의 의무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부분 교재 나 있는 내용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자치 관리하거나 또는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방법이 자치관리, 그 다음 위탁관리,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는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려면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은
공동체 관리를 하기 위한, 자,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자, 이걸, 갖추는 걸 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기 위한 기술 인력하고 장비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하고 장비를 구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자치 관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이제 기술 인력하고 장비를 갖춘 걸 다른 제3자한테, 자, 위탁, 즉,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 구별하는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할 거냐 위탁관리할 거냐, 자, 이거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이나 또는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제안자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안자 내용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과 관련해서 제안은 두 가지, 입주자 대표의 의결에 의해서 관리방법을 제안한 것, 즉 자치관리하자 위탁관리하자, 이렇게 제안한 게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또한 제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제안은 두 가지 방식이고,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 입주자 등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하고 결정 방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주체에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사무장을 자치관리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력하고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치관리와 관련해서는 대표자로서 관리사무장, 자, 선임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하고 장비를 갖춘 것, 자, 이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자치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주체로부터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때 이제 요구가 있게 되면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기구 구성원 요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자,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이때는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치관리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 선임해야 되고, 기술인력 각각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받으면 기간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이내 해당되는 기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자, 위탁관리를 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자치관리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관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즉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 받아서 자치 관리할 때 기구 구성하는 기간하고, 관리 방법 변경일 때, 위탁 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했을 때, 이때는 구성은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각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치 관리 기구 구성이 되면, 뭐, 관리사무장 선임하고, 그 다음 기술 인력하고 장비를 갖췄을 때, 해당되는 이제 자치 관리 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 관리할 때,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장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치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이 되거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해서 결혼이 발생한 경우, 자 이때는 새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간 30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위탁 관리할 때,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 관리업자가, 뭐, 주택 관리사 또는 주택 관리사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해임 등 사유에서 결혼이 발생했다. 이때는 새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새로 배치할 때는, 기간이 15일 이내 새롭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치관리는 선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임이 30일입니다. 여기 이제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비교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를 할때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함께 견임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기구 구성 업무를,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가,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을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게 위탁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장 배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 기술인력 그리고 장비, 자 이와 같은 걸 갖춘 걸 주택관리업자가 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위탁관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 자, 이게 원칙이고, 방식은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입찰 방식은 지금은 이제 원칙은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해서 전자입찰 방식에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 입찰 방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전자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방식은 전자입찰 방식이고, 그다음에 입찰 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이 중요한 게 원칙인데, 자, 주택관리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해당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수의계약 방식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약기가 만료에 따라 해당되는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에서 선정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수의계약 방식에서 선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해당 업체를 다시 선정하려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근데 이때 수의계약에 따라서 재선정할 때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3분의 2 찬성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 뭐 수의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다시 선정할 때 수의계약, 수의계약과 관련된 요건,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 전체 입주자 등이 가반수,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서면에 의해서 해당된 이제 주택 관리업자와 관련해서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해서 제한 요구가 있게 되면 이때는 이제 해당 주택 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서 각각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주택 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럼 이때는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제한하도록 요구가 있게 되면 해당되는 입주자 대표인은 그와 같은 요구를 각각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선정할 때 수의계약에 따른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앞부분 총론과 관련해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